노래방. 어? 노래방이겠네? 뭘까? 노래방이다. 석준 오빠 100점 만들어주기에요. 나 100점 나와야 됩니까? 아, 그런가? 두 번째 게임. 노래 잘하는 청춘 노래방입니다. 예. 자, 청춘 노래방 게임 역시 여러분이 알아서 먼저 팀을 나누시면 되는데, 두 명씩 다섯 팀으로 만들어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저는 하동훈 씨와 함께 저도 있습니다. 저도 김용 씨랑. 저희는 저 미국 투어를 같이 함께, 미국 맞아. 콘서트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미국 인도 맞죠. 말 한마디라는 거. How do you think it would look? It'll be great, cause you know we just wanna you know make our fans happy and laugh, and that's all. 자, 청춘 노래방 방법은 이렇습니다. 허리에 만보기를 찹니다.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그럼 점수가 나오고 두 사람의 만보기 숫자를 모두 합해서 600점에 가장 가까운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만약 600점 미만이 나오면 무효, 재도전합니다. 그러면 석진이 형부터 불러야겠네. 일단 600점은 넘는, 그러니까 600 한 10점대에 딱 나오면 좋겠네. 네, 그죠? 그렇죠. 이번에 형이 1등하면 80점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왔네. 네, 좀 다 왔어. 자, 일단 허리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손 아니고 발 아니고 네. 허리에다 타세요. 앞으로 오빠 그거 하자. 뭐? 그래도 인상이 인상이. 아, 저기.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형, 600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600! 예! 더, 더 빨리, 더 빨리! 이거는 무조건 뛰는 수밖에 없어. 와, 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정리해 놓지 마세요. 자, 만보기 주세요. 와, 운동이 힘들어. 야, 우리가 더 힘들어. 자, 돌아가세요. 25점이야? 체력 너무 빼면 안 돼요. 나 50판인데 25점이니까. 20만. 이게 200원 얼마야? 200원 얼마. 점수는 89점. 예. 지석진 씨가 250개. 256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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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효 씨. 내가 250개는 넘는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260. 260만 원. 60만 원. 송지효 씨, 341. 341. 이거보다 높아야 되잖아, 우리가. 수고 있다시피. 고생했다시피. 이거보다 높아야 되잖아, 우리가. 수고 있다시피. 고생했다, 지금. 아니, 아니요. 그럼 다시. 600은 넘어야 되나? 600 이상인데. 너무 넘는 거 아니야? 지석진 씨, 송지효 씨 커플은 686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다음 커플.